손님 잠깐 전화기 좀 물려주시겠어요? 이왕 나온 외출인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야? 내가 그리고 잠깐 갈게. 잠깐만 한 30분 안에 가거든? 아니 만나서 얘기해 줄게. 금방이면 돼. 한 10분? 20분? 알았어. 좀 이따 봐.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보시면 압니다. 가시죠. 이 뒤에 제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곳이 그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한 군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왔으니까 오래됐죠. 작년 7월 달에 왔으니까. 드디어 왔습니다. 반가워. 너 도착하지만 한 달 전에 봤잖아. 그치. 오늘 내가 군대 재발견이라는 프로를 맡게 되는데 거기서 백이기갑 여단이라고 내가 가게 됐어. 근데 백이기갑 여단 원래 내가 글로 가게 됐었거든. 근데 이제 홍보원으로 갔고. 근데 거기 좀 내 동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과자 선물도 사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은 해서 1위에 또 믿을 수 없지만 김태희라고 이때 뭐 소녀시대나 뭐 카라가 아니라 김태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뭐 한 5년 전이라는 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또 힘이 되고자 누가 사인을 좀 받으러 왔어. 아 정말? 여기 티셔츠거든? 20장이야 20장. 아 다행이다. 어제 어이구야 이게 누구야 이런. 어이구 몇 년 전 사진이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아 사진 잘 보자. 자 이제 사인을 시작하십시오. 20장을 뭐 다 해야 되는 거야? 줄인 거야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들 안 오죠. 나 이렇게 촬영 다니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시는데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아니 근데 그쵸. 신기하다. 너는 군인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구나. 평소에 걱정하는 그러진 않으세요? 워낙 되게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되게 무뚝뚝하고 무던해요. 무던하고 둔하고 좀 이런 편이라서. 저 누나가 두 명이거든요. 큰 누나는 저도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아니 뭐 그냥 갔다 오지 뭐. 누나도 그냥 갔다 올게. 뭐 촬영 가듯이 집에 갈게 갔다 올게 하는데 큰 누나 막 울더라고요. 오히려 큰 누나한테 속으로 이렇게 안 울어도 되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갔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 제가 그랬어. 간 첫날에 울진 않고 솔직히 좀 울컥울컥 많이 했죠. 네. 하루에 한 번씩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저 밑으로도 집에서 딱 중간이라서 저 위로 7명 밑으로 7명 이렇게 있어갖고 벌써 그럼 밑으로 지금 반 정도가 생긴 거야? 위 군대를 반 했으니까 너. 그래서 이제 뭐 청소나 뭐 화장실 청소 빨래 이런 건 조금 이제 손을 놨지 내가. 야 근데 군대가 좋긴 좋네요. 청소 빨래 이런 거 너 군대 안 갔으면 평생 할 줄 알았겠어. 처음 갔을 때 세탁기 돌린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인간대사 나오겠다. 인간대사가 아니네요. 누구누구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저랑 그랑프리에서 호흡을 같이 맞추다가 그대로 이준기 씨. 역시하게! 역시하게! 역시 성무! 저랑 흥분의 박터졌네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신일 때 저랑 남매지간으로. 김지훈 일병 있지. 내가 아주 특별한 관리 들어가고 있어요. 잠깐만. 김지훈
김지훈도 있는 거야 김지훈. 지금? 하나, 둘, 셋, 넷! 뛰어, 뛰어, 뛰어! 김지석씨. 김지석이랑 나랑 같이 왔지, 나랑 동기. 지금 아, 상병. 그래? 어. 같이 있어, 아직? 이제 상병이고. 어. 어서 접근 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보시죠! 근데 두 달 빨리 왔다고 엄청 시키지.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김보석 임병님.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한 분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저랑 같이 작품을 했던 저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완이랑 이렇게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네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네. 이번에는 내가 지원했어, 직접. 대기기가 간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 동기들도 보고 싶고 해서 직접 지원했지. 그죠? 부모님? 기갑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때 왔었어요. 저 훈련, 후반기 훈련 받을 때도 가족들끼리 전부 다 외박. 가긴 가봤는데 기갑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탱크. 아, 기갑이 탱크라는 뜻이에요? 전차, 그죠? 전차병. 전차병이라고 그랬고, 예. 막 그때 그 탱크 운전, 훈련 받다가 정말 사고 날 뻔하기도 하고. 그때 나 훈련 받을 때 나와 지금의 나와 좀 차이가 있어? 차이가 많지. 훈련 받을 때 그때는 뭐 군기가 완전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이제 살도 많이 빠진 상태고 이제 얼굴도 많이 까맣게 긁려 있었고 얼굴을 보니까 좀 안 됐기도 하고 진짜.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군대라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7월 두 달 뒤면은 상병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어머, 상병? 상병 위에 병장 아니야? 그지. 거의 다 왔어. 우와, 말도 안 돼. 거의 다 왔어 이제. 아직 좀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좀. 근데 상병 갈고도 10개월 더 해야 돼. 상병 갈고 10개월 하는 거야. 이제 또 위험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마 이번에 또 가면 다시 이렇게 운전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아, 그때 교육받은 거 다 까먹었을 텐데. 내가 원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되게 좋잖아. 다 기억하고 있지. 걱정되세요? 조심해서 잘 하고 와라. 그래. 알았어.